요리 계급 전쟁. 계급을 증명할 것인가? 계급을 넘어설 것인가? 누가 감히? I was so mad. 끝났구나, 저 부인 때문에. 파슬리가 맞나? 고수 같은데. 마늘 들어간 알리오리 바게트를 곁들인 돈바스로 먹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음식이 간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전체적으로 간이 힘들다 이거. 힘드네요. 네. 맛있게 있어. 나쁘지 않네. 주식 컨텐츠를 하다가 갑자기 요리 컨텐츠로 바뀌었어. 주식이 가망이 없다는 걸. 고점 시너지 이제. 시장을 빠져나와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오늘은 주식 얘기를 안 하나요? 주식 얘기를 할 거야.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왜 요리를 하냐. 아니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야? 나 그동안 너무 일단 너무 빵 쪼가리만 먹었잖아. 좀 찡찡댔잖아. 아 내가 찡찡댔잖아. 어? 아니 정당한 걸 바란 거 아닌가. 빵 쪼가리만 주다가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요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도 좀 파스타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않나. 파스타가 그 스테이크랑 어울리긴 하는데. 요즘 또 흑백 요리사가 또 맞아, 핫하니까 그렇죠. 옷도 우리도 좀 딱 흑백이잖아. 그래서 주식계의 백수죠? 나 이제 흑수저부터 도전을 하는 거지. 너도 닉네임 하나 만들어야겠네. 주식하는 도라이. 주식하는 도라이. 텍사스 마피아 이런 거. 텍사스 마피아. 텍사스 마피아. 요리 프로그램이 사실 완전 메이저한 주제가 아니잖아. 그치. 좀 재심종이진 않은데 요즘 웬만하면 다 보고 있고 좀 재밌었던 그 장면이 있어. 일단 되게 심사 과정이나 컴페티션을 했던 거 자체가 되게 신박했어. 눈을 가리고 먹는다던가. 그치. 그리고 애초에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 쟁쟁한 요리사들이 참가자로 들어온다는 거다. 그치. 최현석 셰프, 여경렬 셰프도 최선은 나오셔야 될 분들이 그치. 참가자로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힙합으로 치면 약간 스윙스가 쇼미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치. 돈이 제작비로 엄청 들었을 것 같아. 아, 일단 성공한 게 백종원을 섭외한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 백종원 딱 출연 제안했을 때 백종원이 아 이건 안 돼, 절대 안 될 것 같다. 아 진짜? 왜냐하면 그 요리 프로그램 거 자체가 굉장히 세팅해서 진행하기 힘들대. 왜냐하면 불도 있고 화구도 있어야 되지. 그 막 설거지하면 물도 통해야 되지. 막 환기도 통해야 되지. 이런 게 조건이 되게 많잖아. 까다롭잖아. 한두 개 세트를 하는 것도 힘든데 100명이 각자 요리를 했잖아. 처음에 각자 부스가 있어야 돼. 각자 자기 요리대 안에서 요리를 했는데 그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넷플릭스가 그냥 돈이 있으니까 좀 세트장 만들 수 있다. 그 설득한 거지. 백종원 그냥 의심했는데 아 이게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최강로 나야 들기름. 최강로 씨가 떠올릴 때 좀 아쉬웠거든. 그 고추 꽁치 때문에. 그 바스가 너무 웃겼어. 바스. 뭐예요? 중간으로 먹는 게 너무 웃겨. 심사위원이 두 명이었던 거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 우리 마라스리가 안 들어오고 ASMR이 되고 바게트다. 바게트가 되게 너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 조심 뭐 조심.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참 내가 기사를 봤는데 제작비가 거의 한 그러니까 정확한 거 아닌데 거의 한 100억 원 가까이 들었을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100억? 셰프님들 다 섭외하고 세트장도 겁나 크니까. 아 더 들지 않았을까? 근데 이득이 되나 그게? 이득이 될걸? 왜냐면 이 넷플릭스는 그게 참 대단한 게 투자를 되게 과감하게 한단 말이야. 이런 컨텐츠 투자에. 넷플릭스가 하는 전략이 뭐냐면 일단 좀 참신화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봐야지. 투자를 해주는 것 같아. 밀어주는 것 같아. 왜냐면 오징어 게임도 그렇게 탄생했거든. 그치. 왜냐면 그 감독님이 원래 4개월 뭐 공중파나 이런 데 제안을 했는데 막 그런 드라마 방송사에서는 다 잘라버리잖아. 그치. 너무 약간 뭐라 그래야 선정적인 거지. 그치. 선정적인 부분도 있고 넷플릭스에서는 그걸 받아주는 거지. 근데 물론 그래서 좀 망하는 케이스도 있지. 아, 넷플릭스 가끔 보다 보면 이상한 것도 있잖아. 이상한 거 많아. 근데 우리 저번에 봤던 카터인가? 그 영화 있잖아. 카터? 그 주원 나오는 거. 아. 진짜 그 영화 넷플릭스 본 것 중에서 그 영화는 잊혀지지가 않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리스크를 많이 지는 거지 넷플릭스가. 그렇지. 근데 나는 신기한 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한국 넷플릭스잖아.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보나 했는데 많이 보더라고 꽤. 맞아. 그러니까 약간 흑백요리사도 이번에 내가 그럼 그 넷플릭스에서 비영어권 막 몇 주간 계속 1등했다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게 참 잘 찾아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고 어쨌든 흑백요리사 다들 보고 있고. 그러면서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좀 두루두루 좋아할 만한 그런 콘텐츠를 계속 창출해내는 거죠. 우리가 약간 뭐 지난 시간에도 경제적 해자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지. 그중 하나가 나온 게 이제 교체 비용 이런 게 있었어. 내가 이걸 쓰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딴 걸로 바꾸려고 했을 때
좀 귀찮거나 돈이 많이 들면 사람들이 안 하잖아. 넷플릭스도 비슷하다 보거든. 또 계속 있다 보면 또 오리지널 컨텐츠 재밌는 게 많이 나오잖아.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진짜 너무 우리한테 가혹한 것 같아. 넷플릭스 참 보면 사람들이 좀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치. 뭐 좀 뭐 구독료도 올린다. 막상 또 넷플릭스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또 아쉽지. 좀 아쉽지.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오프닝 뛰어넘기를 거의 넷플릭스가 처음 한 것 같은데. 아 그래? 되게 편리하게 보기 편하게 해주는 거. 넷플릭스 주식도 사실 괜찮은 것 같거든. 올해 되게 많이 오르긴 했어. 거의 두 배 가까이 됐어. 그쵸. 넷플릭스가 한때 한 22년인가? 되게 그 분위기 안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거의 한 200불 때까지 떨어졌는데 근데 지금 보면 주가 거의 한 700불 넘어가고 그러니까 22년 그때에 비하면 거의 한 3배 넘게 뛴 건데 와 진짜? 그때 샀으면 아 근데 그때 진짜 살 엄두가 안 나긴 해. 그치. 넷플릭스 강점이 진짜 컨텐츠인 것 같아. 과감하게 잘 투자도 하고 물론 매번 히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괜찮은 게 팡팡 터지는 거 같아. 결국 돈이 많아야 되네. 결국 자본이 지금 엄청나잖아. 결국 자본주의야.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 선순환이 돌아가. 자본이 커지니까 이걸 또 투자하고 그럼 거기서 또 잘 내면 돈을 많이 벌고 또 투자하고 이러니까 약간 지금 시장에서는 진짜 넷플릭스, 막 디즈니 플러스 이런 큰 OTT 기업들 말고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와서 이걸 뚫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 실제로 넷플릭스의 그러니까 재무제표 중에서 이게 자산, 넷플릭스의 자산을 나타내는 항목이 있거든. 그 전체 자산 중에서 한 컨텐츠, 이 오리지널 컨텐츠 같이 그런 컨텐츠 자산이 한 60% 돼. 그러니까 그 외에도 막 뭐 빌딩이나 뭐 건물 뭐 이런 현금 이런 자산들도 있는데 그거보다 제일 많은 게 그 컨텐츠 자산인 거지. 그 컨텐츠가 넷플릭스의 그냥 거의 전부다. 컨텐츠가 넷플릭스의 전부다.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자산 항목에 기록되는 게 뭐 이런 공장이나 매장, 그지. 아니면 현금, 재고 자산 이런 건데 넷플릭스는 그냥 컨텐츠 자체가 워낙 크니까 성공의 키는 사실 그 컨텐츠인 것 같아. 그래서 넷플릭스 사면 되나요? 지금 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사람들 궁금해 그거 아닐까. 이거 매수해도 추천할 수 없으니까 한번 잘 알아보고. 근데 사업성 자체는 좋은 것 같아 넷플릭스.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는 회사들은 다 어쨌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 너무 그동안 그냥 너무 앉혀놓고 가르치기만 했으니까 좀 약간 가볍게 약간 이런 회사 이야기도 좀 해보면서 재밌는 것 같아. 이게 약간 그냥 친구들끼리 주식 얘기할 때 그냥 할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주식을 접근하면 좀 재밌는 것 같아. 기업을 바라보는 입장은 내가 약간 진짜 사업을 한다는 느낌으로 본격적으로 어려운 걸 시키기 전에 가볍게 이제 몸풀기를 해주는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건 또 습관이 되면 또 아이, 그럼, 알아서 찾아볼 거야. 그럼 그럼. 그래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이제 좀 쉬운 주제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거야. 근데 뭐 다음부터 뭐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직접 해주는 이런 거 아니지? 아이 좀 다 비싼 재료를 한 거야. 새우도 내가 직접. 다음엔 그러면 이제 미슐랭. 잠깐만. 여기서 갑자기 미슐랭을 넘어간다고? 흑백 요리사 했으니까 미슐랭 가야지.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해도 되지.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보면서. 오늘 좀 가벼운 주제였지.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맛있었지? 맛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됐어. 오케이. 그러면 뭐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진짜 바쁜 와중에 열심히 만나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 만들어 볼게요. 계속 올라오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바이.